여기는 우트레흐트 시내 중심지인데 여기 주말이라 장이 섰네요. 장 구경 좀 하면서 기차에 몰려 이동합니다. 구글 배터리 쇼핑 센터. 좀 벼룩시장 같은 느낌. 7유로. 다들 이렇게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거 뭐야? 아, 베이컨. 응? 어떻게 하지? 아, 여기도 감자칩 프라이. 암스테르담에서 본 그, 아, 읽지 못하겠네. 만겐켄피스 감자칩. 와, 저거 뭐야? 후구 캐타린 모르겠다. 이게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. 이게 지금 보면은 응? 이런 게 아까 가면서 느낀 건데 여기 자전거 엄청 타잖아요. 와, 오, 화끈한데. 여기도 무슨 백화점. 좋네. 전보. 저기 타슈켄트 시티 안에 지어지고 있는 그 하이퍼 쇼핑몰, 그게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 갤럭시 엄청 크게 있네요. 매장이. 애플은 없나? 여기는 애플은 없을까? 와, 잘 해놨네. 이 뒤로 가면은 문화가 있고,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. 길을 잃었어요, 이게. 지금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안 나오네. 이게 못 가나, 일로? 와, 문도 절로 나가서 헐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. 지금 2층으로 올라가서
당연히 이렇게 싶은 걸 있으면은 기차역이랑 연결이 돼야지. 이 제 지도에서는 구글은 멍청하게 엉뚱한 데를 지금 안내해 줘가지고. 와, 화끈한데? 구경하고 가겠어. 좀 더 최근에 지어진 쇼핑몰 같아요, 여기는. 갤럭시가 있으면은 애플도 있을만한데. 프리마. 프리마은 영국 패스트 패션 브랜드.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. 쇼핑몰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우리 타스킨트에 지어지는 쇼핑몰 한번 보죠, 뭐, 나중에. 이게 별로 큰 도시 같지가 않은데, 나이키도 엄청 잘 해놨네. 이렇게 큰 쇼핑몰을, 이게, 이게 수익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, 그죠? 운하가 지나가는 자리를 저 유리 밑으로 운하가 지나가게끔 덮어놓고, 운하를 가로질러서 지금,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지나간 이 부분이 문화 윗부분. 화끈하네. 지금 철도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철도를 경계로 남쪽하고 북쪽이, 동쪽하고 저쪽이죠. 동쪽하고 서쪽이 활성화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서쪽이, 그러니까 동쪽이 좀 덜 발전된 것 같고, 이쪽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네. 아니면은, 원래 이쪽이 좀 슬럼화되어 있던 지역인데, 이게 재개발 했던 거. 쇼핑몰은, MD가 중요한데, 이게 H&M, 우리 타스켄트는 자라도 직접 들어오지 않고 브랜드가 없죠. 언니, 이 MD가 좀 구성이, MD를 많이 아는 사람이 쇼핑몰은 잘해요. 여기는 진짜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시아는 안 보여. 와,
여기가 암스테르담 시내보다 단추인가? 단추? 암스테르담 시내보다 더 화끈하네. 와, 봐봐 이거. 와, 어메이징이다, 어메이징. 저기가 기차역, 새로 지은 기차역이고, 뭐지? 와, 화끈하네. 이 지역이 최근에 개발된 지역 같아요. 이 역사도 2016년에 준공이 됐고, 앞뒤로 지금 새로운 그런 대규모 쇼핑센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최신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열차가 여기서 뜰을 끊고 들어가야 되겠네.